이번엔 평창인데 평창. 지금 이제 이동하는 곳이 이제 제가 또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곳인데 한국의 그래요? 스위스라는 곳이에요. 아, 차박을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? 그게 차박의 매력이거든요. 옮겨다니는 거? 당연하죠. 옮겨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좋은 경치에서 그냥 딱 차박하는 거죠. 차박해봤어요? 아유 해봤죠. 저는 차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방이 왔습니다. 전국적으로 비방이 왔습니다. 비방? 네. 땅을 이제 이불 삼아 하늘을 훈련하면서? 너도 참 네. 대단하다 진짜. 자 평창으로 한번 가볼까? 평창요? 야 근데 가는 도중에 네. 내가 또 강원도 사람이잖아. 네네네. 지나가는 길에 횡성이 있거든? 네. 또 우리나라 횡성하루 유명한지 알아 몰라? 알죠. 엄청 유명하죠. 알지 그렇지. 네. 캠핑에서 네. 하이라이트 날 항상 바베큐라 생각하거든? 네. 바베큐? 바베큐? 어, 근데 요즘 그 토마호크가 네. 그렇게 땡기더라고 나는. 토마호크요? 근데 그 도끼 모양. 오오오오오. 네. 근데 잘 모르겠는데 횡성 한우에는 그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. 한번 가보자. 시장 가서. 아 좋습니다. 혹시 네. 알아? 또 국내 최초 한우 토마호크를 찾을지? 아 토마호크.